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상물 시리즈가 전 세계 1위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는가? 뭐 얼마나 재밌길래 또 무슨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짬을 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뭐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회에서 비치고 또 실패하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456억 원에 이르는 상금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게임에 뛰어드는 겁니다. 목숨 건 게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돈을 갖는 거죠. 제목인 오징어 게임은 그 마지막 결승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술래가 돌아서 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그 사이에 막 움직이다가 딱 서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게임이 진행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게임은 웃음이 있는 게임 아닙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게임. 근데 이걸 뒤틀었어요. 공포가 흐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고 또 서스펜스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걸 만들어갈 수가 있는가? 천재다, 이 감독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한편 한편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또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워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이 군데군데에 이건 너무나 확연히 반기독교적이구나 라고 하는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너무 악의적이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여길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사실은 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띄워드리고자 했었는데 이 법적으로 안 된다네요. 저작권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이제 반기독교 코드가 나오냐, 이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줄다리기 해가지고 두 팀이 이긴 팀, 지는 팀. 지는 팀은 죽는 거예요. 밑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추락을 해서. 근데 살아남은 팀입니다. 그 중에 명백히 기독교인이구나라고 하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죽고 우리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과장된 몸짓과 그리고 표정이 참,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감독이 그 배우를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뱀처럼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마귀적입니다. 아주 이 표정이, 연기가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해놓은 거죠. 장치를. 두 번째는 반기독교 코드가 어디서 나오느냐, 구슬 따먹기 게임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주 양아치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던 20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얘가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빠가 늘 엄마를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 구타하고 딸인 자기를 아빠가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엄마를 구타를 하고 그럴 때면 꼭 이 아빠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회개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근데 이 아이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 라는 겁니다. 목사 아빠. 사모인 아내를 늘 구타를 하고 딸을
건드리고 그런 악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집에 가보니까 그 목사 아빠가 칼로 엄마를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도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칼을 들고 그 목사 아빠를 살해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갈 데도 없고 그렇기에 이 오징어 게임 초대에 자기가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슬 따먹기 게임에서 이 여자애가 일부러 자기가 져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해요. 왜냐하면 456억 따고 사회에 다시 돌아가도 자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죽었죠. 아빠 죽였죠.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냥 너 살리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는 끝나버리는 거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안 좋게, 아주 부정적인, 아주 나쁜 이미지가 머리에 꽉 박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회에서 이제 나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주인공이 비 오는 길거리에 눈을 가리운 채 봉고차에서 휙 던져집니다. 그런데 비가 막 오고 있던 그 거리, 전도자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어 이것을 겁나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뚝 떨어진 겁니다. 주인공이, 이 사람이, 전도자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쓰러져 있는 이 주인공을 바라보다가 다른 말을 안 해요. 어, 당신 어려움 겪었습니까? 무슨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싹 거두절미, 딱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비열한 표정으로 비웃는 것과 같은, 네 꼬라지가 이러니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냐,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는, 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있는 이 주인공이, 지금까지 455명이 자기 옆에서 다 죽은 겁니다. 게임하다가 자기 혼자 살아남은, 그러니까 비참한 지옥 같은 과정을 견디고 지금 이 전도자 앞에 쓰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기독교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예수 믿으라는 거. 네 뭐 하여튼 상황 같은 건 내가 신경 쓸 바 아니야. 예수 믿어.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고 독선적이고 외골수와 같은 종교, 이 기독교 아니겠는가, 이러한 각인을 심겨주는 그러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징어 게임보다가 분노 혹은 부끄러웠나요? 이 제목입니다. 이 작품을 보다가 감독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깔아뭉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분노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막 뒤틀리고 심하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문제들도 크고 작게 터져 나오고 없는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반기독교적인 코드를 부각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확대 재생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이 영상을 쭉 보다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감독이 이 작품을, 인터뷰를 보니까요, 12년 동안을 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저는 굉장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 12년 세월을 이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조금도 풀지 않고 이 사람은 여기에 담아낸 것이구나.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오징어 게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 걸 꼭 봐야만 하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 전 세계 시청률 1위인 이 오징어 게임을 최소한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각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부정적 파급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에 한국 갤럽에서 당신은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6%가 29살 되기 전에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60%는 10살에서 19살 사이, 요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춘기지요. 경랑의 시기. 여론과 소식과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휩쓸리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처럼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재미있는 이 작품에 들어가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접하면서 자라는 이 시대의 아이들,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 과연 어떻게 될까? 아마도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뜨겁게 구원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성령 체험을 하지를 못했다면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고 주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휘청휘청거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 위축받고 그렇게 흔들리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물 하나 가지고, 이 오징어 게임 가지고 너무 지금 막 제가 확대 해석을 하면서 피해 의식에 빠져서 과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40세 미만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려 얼마나 줄었느냐? 110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확 빠져버린 거죠. 썰물 빠지듯이. 특별히 10대에서 30대의 이 종교 이탈률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의 구성원이 될 기독교 인구가 되어야 할 10대에서 30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떠났고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인의 잘못을 확대 재생산하는 분위기가 막 전방위적으로 문화, 예술, 또 사회 막 이런 부분에서 막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 고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소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론과 정부가 교회를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처럼 막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각인이 이 국민들에게 돼버려가지고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76%의 국민이 교회를 코로나 겪으면서 이젠 신뢰를 안 한다, 교회를. 이게 76%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이 부정적인 압박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는 신방보고서를 볼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 예배를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언의 압력으로, 또 또래 집단들, 직장이 너가 주일에, 그들은 일요일이죠,
왜 꼭 거기 교회를 가야 되냐? 네가 우리 회사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압력이 막 어마어마한 거죠.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드리다가 이 예배 태도도 막 다 풀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는 교회에서 이탈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죄와 사망과 절망에 묶여있는 인생에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세상은 비록 미련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복음이 또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문제는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적대적이 될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비치는 우리들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실패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막 공격을 해요. 잘못을 캐내요. 확대 재생산하고 그 사람의 부도덕함과 부조리와 그 사람의 잘못을 막 그거를 드러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이거 전체가 다 도매금이 돼버리고 이 거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든지 성도님들의 부도덕함과 잘못과 실패와 연약함들을 사회와 막 안티들이 공격을 하고 부각시키고 그것을 막 사회에 터뜨려버리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지만 그 복음의 귀를 닫아버리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크리스천의 책임이 실로 막중한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삶의 변화와 신앙인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제기, 즉 메신저가 메시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인 디도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목회적인 조언을 준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각각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늙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젊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목회자인 너 디도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들이 많잖아요. 노예가 많잖아요. 노예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꼼꼼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 인격도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의 변화. 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 인격자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야 잘 사네, 이렇게 칭송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건 어부질이겠죠. 그 그냥 보너스로 얻는 거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결박에 얽매여 사는 인간에게 그 결박을 끊어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삶과 인격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19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그 19절에서 무려 3분의 1인 3구절에서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도 보세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히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0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삶과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좀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가졌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에 이렇게 베란다에 그 페트병들, 뭐 생수병들, 플라스틱들 그런 것들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이렇게 망태기 안에다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그걸 이제 아파트 분리수거 그 장소에 가지고 버리러 갔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포대 자루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분리수거 하기 위한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버려야 하나 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그냥 제일 가까운 곳에다 이렇게 쏟아부어버렸습니다.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쭉 쏟아버리고 뭐 할 일 했다, 이제 됐다 하면서 손 털고 가려고 왔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막 달려오더니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쏟아버렸던 그 푸대자리를 이렇게 아예 통째로 들더니 그걸 그냥 확 쏟아버리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당신이 그 생수병하고 플라스틱들을 왜 여기다 쏟아버렸냐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여기 플라스틱 버리는 곳 아닙니까 했는데 막 이분이 저를 꾸중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라벨을 다 뗀 깨끗한 플라스틱과 생수병만 버리는 곳이에요 하면서 저를 막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저를 바라보고 전 얼굴이 빨개지고 저는 막 굉장히 기분이 막 그런가 하면서도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50년 이상 살았고 반백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꾸중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대꾸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여기다가 라벨 띈 생수병 버리는 곳이라는 그러한 표시가 있느냐. 그때 아저씨가 말 안 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푸대자루 원래 놓았던 자리 위에 스티로폴 하나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볼펜으로 꾸불꾸불하게 라벨 뗀 페트병 버리는 곳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라벨된 페트병 한 두어 개가 진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달랑달랑.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왜? 버리는 것만 신경 쓰다가. 아이,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조그맣게 써놨는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왜? 저거 화가 났습니다. 계속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여기 막 촤악 바닥에 막 퍼진 걸 보니까 너무 무안하고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저씨하고.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좌절했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왕성교회 목사인데, 목회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아직도 인격이 내가 이걸 하나 욱하는 걸 못 참고, 내가 이 아저씨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 아저씨 얼마나 나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까. 자기가 다 해놓은 건데 여기다 쏟아붓는 걸 보면서, 아, 그냥 아저씨 제가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고 그냥 웃으면 끝날 일인데 그걸 못 참고 욱해가지고. 근데요, 사실 제가 더 절망한 것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아저씨가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받을까.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방해하는 상황이 딱 제가 된 겁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론 센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청년 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아, 나 이제 웬만큼 배웠어,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론센이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이 론센이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몰라. 하지만 사람들에게 네가 종 취급을 받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여러분,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는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막 극단적으로 뒤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회사의 동료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아빠, 엄마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는... 점점점. 당신이 믿는 기독교, 나는... 점점점. 여러분, 이 점점점, 그 뒷부분에 대한 이게 긍정이 될까 부정이 될까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참 한편으로 무거운 겁니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실패하기도 하고 몸부림쳐도 원점으로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당신이 믿는 기독교라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디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교인이 울상이 돼서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하여튼 작심삼일입니다. 늘 원점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교회 창고에 가가지고 소쿠리 하나를 가져왔대요. 성도님,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세요.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소쿠리에 어떻게 물을 담아요? 물 다 빠져나가는 게 소쿠리인데. 아이,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담아 오세요.
갔습니다. 투덜투덜 하면서 하라니까 하지만 이 기가 막히기 전에 물이 다 빠지는 거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성도님 안 됐죠? 하지만 제가 창고에 먼지 가득 쌓여있는 이 소쿠리를 드렸더니 성도님이 가서 제가 한 말대로 물을 담으려고 막 넣다 뺐다 하는 사이에 소쿠리 가득했던 먼지가 다 씻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조금씩 조금씩 인격과 삶이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이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냥 소극적으로 에이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그레데 사람들 저 그냥 먹는 거나 탐하고 지금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도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을 다해라.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4절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오늘날로 치면 권사님들 적극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 좀 써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도 보세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러니까 디도 역시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열심히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뭐 하여튼 그 1세기 크리스천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도 마땅히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징어 게임 이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좀 더 헌신하고 돕고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매년마다 우리가 하여튼 그 김장 수백 박스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다 여기 돌리고 또 나머지 하반기에 가면은 쌀하고 라면 그냥 수백 박스 그렇게 다 헌금으로 사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다 돕고 지원하고 우리도 다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 어렵지만 매년마다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또 장학금도 수천만 원씩 우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 힘에 겹도록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를 놓아두신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의 길이 열려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 교회는 저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걸까?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 영적 거룩한 호기심,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리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 더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너무나 뒤틀고 막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몇몇 범죄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지탄받아 마땅한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단초를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아, 저 교회는 개토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냥 맨날 그러고 있어, 우리 이 지역사회는 하등 도움이 안 돼, 있으나 마나야 저 교회는 우리한테는, 주차 문제나 자꾸 야기하고 길이나 막히게 만들고, 아이 진짜 저 교회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생각이나 들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일에 큰 데미지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경남 창원에요,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세월 거슬러서 1996년 이 병원이 아주 작은 병원이었을 때부터 이 이사장님이 직원들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아침마다 직원 조회한 다음에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이런 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담배, 꽁초, 휴지, 그 지역사회를 3, 40분 매일 그렇게 돌면서 다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저것들 왜 저러지?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계속 보니까 꾸준해요. 저 병원이 여기에 있어서 좋네? 아프니까 그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이 막 발전이 돼요. 지금 큰 병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사장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이 이사장님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처음에는 있었죠. 그러나 20년 넘게 청소를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충실하게,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던,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하던, 충실히 헌신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어느 땐가 마음을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이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 개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업하십니까? 사업가시라면 정직하고 근면한 사업으로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나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입히고 그냥 대대손손 누리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서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고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고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업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업한다면 진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지 않겠습니까? 의사십니까? 간호사십니까? 인수를 베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 마음으로 한다면 왜 환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이십니까?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맡은 일 최선 다하고, 나도 정말 힘들지만 지쳤지만 내 주변 동료를 돕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준다면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막 좋은 말 해주고 바른 말 해주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주고, 혹여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지금은 나를 배척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옳은 말 해주고, 그 나중에 보면 아, 걔가 정말 나한테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걔가 진짜 진국이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내이십니까? 배우자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부부의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주변에서 아, 저 가정은 좀 뭔가 다르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알바 뛰고 계신가요? 아니 뭐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 뛰는데 그냥 시간당 내가 얼마나 받고 그냥 그 시급 받아가지고 뭐 그냥 지내는 거지 뭐 내가 뭐 더 뭐 할 필요가 없어? 언제 뭐 또다시 보겠어? 이게 아니죠. 주인이 야 진짜 네가 우리 편의점에서 딴 데 안 가길 내가 진짜 바란다, 내가 진짜 너 잘해줄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 사업장이라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비록 알바를 뛰지만 좋은 영향력,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가지고 그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문화계, 예술계, 영화계, 음악계, 뭐 문학계 등등에 다 들어가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곳들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 세계관을 싹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가게 만들고 영화 감독 돼가지고 그냥 막 음란방탕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범람하는 영화계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오늘날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한 풍토에 맞서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수상을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영역 주권, 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다 이끌어 가신다는 그 영역 주권이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훈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영광은 하늘이 거두고 비천함은 땅이 거둘 것이기에 금년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나 하나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 나 하나 삐뚤어 서면 모든 것이 삐뚤어 서기에 금년에는 전진하게 하소서. 습관의 사슬을 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외식의 가면을 벗고 주님의 사람 되어 주님의 길 가고 싶기에. 여러분 이 시에서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부분은 나 하나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 나 하나 삐뚤어 서면 모든 것이 삐뚤어 서기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변화와 신앙, 인격의 변화를 우리 추구하십시다.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작은 거룩한 영향력의 조약돌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장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도 또 넘어지기 일쑤인 불완전한 우리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 한 사람, 내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 나 하나 삐뚤어 서면 모든 것이 삐뚤어 선다는 바로 그 부분, 내가 내 속한 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작게나마 그 작은 조약돌을 던지듯이 던질 때에 그리스도 복음의 파장은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주님,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신앙 인격이 다시 한번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 되어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